자, 조금 쉬셨나요? 그거를 제가 이게 공중보건은 진짜 너무 많아서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체계 모형에 따라서 평가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네요. 이 체계 모형이 워낙 유명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체계라는 애가 있어요. 체계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구성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격인 구성물질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해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하고 얘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체계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상호작용하고 또 하나라도 뭉쳐 또 외부의 체계하고도 상호작용해. 너무 추상적이죠. 자, 내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하나의 체계거든요. 그 내 몸 안에 구성물질이 많이 있어요. 많죠? 세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얘네들끼리 상호작용 할까 안 할까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하나로 뭉쳐. 세포끼리 하나로 뭉쳐서 뭐가 되냐면 소화기계가 되고 골격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화기계하고 골격기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야 안 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얘네가 또 하나로 뭉쳐서 내 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로 합쳐져서 이 앞에 있는 분하고 또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체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체계는 이런 습성이 있어. 어떤 습성이냐면 이게 아까 물고기. 네, 이게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뭔가가 들어가요. 이게 체계고 여기서 안에 뭔가 들어가. 그래서 그걸 투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뱃속에서 변환 과정을 일으켜요. 변환 과정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뭔가가 나와요.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갖고 피드백도 해요. 회환이라고 해서 피드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아까 체계라고 그랬어요. 자, 뭐가 들어가죠? 뭐 먹죠? 그리고 뱃속에서 변환 과정을 일으켜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대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은 그냥 부산물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 굶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줘서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애가 체계다라고 보셔. 항상성, 항상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애. 그러니까 특히 뭐에 의해서? 회환에 의해서. 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예요. 그래서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는 다섯 개가 있는데, 투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변환 과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산출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항상 효율이라는 단어가 모분에 뭐라 그랬어요?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했던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돈은 조금 들어가고 산출은 왕창. 예, 그럼 이거 효율성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예요. 자,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그 당뇨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당뇨 교실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100명. 그러니까 사업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구에 당뇨 환자가, 우리 구에 당뇨 환자가 1000명이 돼요. 그러면 나는 몇 퍼센트 적합한 사업을 한 거예요? 10% 적합한 사업을 한 거죠. 결국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요구라고 얘기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100명 했다. 결과죠. 그러니까 요구와 결과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자, 그래서 요구도 보고 결과도 요 두 개를 비교했다. 그럼 이건 적합성에 대한 평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입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구조평가 쪽에 가까운 게 투입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지, 또 일정도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투입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꾸 헷갈리나 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평가요. 사업 대상자 평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사업하는 사람.